미숙자 씨만의 탈당식초 만들기. 먼저 시중에서 판매하는 천연 발효 식초 500ml에 표고버섯 가루 100g, 누룩 한 큰술을 넣어 잘 섞은 뒤 잎불을 꼼꼼하게 막아 상온에서 한 달간 숙성시킨 후 부유물을 한 번 걸러주면 완성된다. 완성된 탈당식초는 냉장 보관을 하며 6개월 이내로 먹는 게 좋다고 한다. 일상에서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는 탈당식초. 이숙자 씨만의 탈당식초 활용법은 무엇일까? 우리 집 반찬에 탈당식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.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. 특히 탈당식초를 반찬을 만들 때 활용한다는 그녀. 여러 식재료 중에서도 고춧잎과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데. 고춧잎에는 비타민 A, B, C, 칼륨,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. 또한 고춧잎에는 칼슘이 풍부한데 표고버섯 발효식초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최적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. 뜨거운 물에 불린 고춧잎에 고추장과 다진 마늘, 탈당식초를 각각 한 큰술씩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기만 하며 당독소 예방에 도움이 되는 탈당식초를 활용한 고춧잎 나물 완성.